총선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선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태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당에서 승리를 거머쥐느냐에 따라서 총선 구도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빈님 보시기에는 강서구청장 그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14.5% 차이로 이긴다라고 이미 14.5%? 네. 아, 굉장히 정확하게. 네. 왜죠? 그냥 제 예감인데요. 뭐 가결도 그러니까, 맞추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여러 가지 여론사 지지율 그리고 내년에 서울 지역에 정권 견제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을 쭉 판단해 보면 한 15% 차이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거의 한 37-8%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뭐 야당 후보들이 분열되어 있지만 정의당 후보는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당 후보들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양당 대결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바닥 민심은 더 안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네.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길 거다. 네. 근데 변수가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에 막 상주하면서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선거운동을 네. 하면 그 격차는 줄어들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왔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비호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윤석열 정권 싫지만 아유 이재명 당대표 있어가지고 나 안 찍을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 넉넉하게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소장님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에 대한 건 거의 모함에 가깝지만 왜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기춘? 예. 김 누구야? 윤석열. 아, 네. 아 이쪽은? 네. 아니, 당무에 개입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공천에도 신경 안 쓰고 아니, 당이 딱 찍어서 하라고. 공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태우 씨가 확정적 대법원의 확정적 범죄자였던 것을 3개월 만에 공익제보자야라고 사면하고 출마까지 길을 열어준 게 대통령인데 거기서 선거운동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김태호 씨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익제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요. 네. 사면은 상관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공익제보자가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이지만 공익제보자가 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일은 없는데 네. 이분은 당선이 된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또 고발되어서 다시 또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건 물론 저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제 말은 승리하기 쉽지 않은 게 있고 네. 다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그렇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또 출마를 해서 아 미안해요 40억을 써서 다시 나를 한번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보궐선거에 40억이 들잖아요. 네.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분이 구청장 선거에 안 되면 내년에 강서울에 김성태 의원과 경선을 벌이는 형태로 내년 총선에 또 도전을 할 겁니다. 네. 라고 김성태 의원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면 그럼 공격이 들어가겠군요. 선거를 안 돕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강서 갑을병이 나뉘어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런 작은 보궐선거는 조직 싸움인데 지금 현재는 강서구에는 힘을 안 합치는 네. 근데 힘을 합쳐서 당선을 시켜 자기의 짐을 던다는 김성태 의원의 마음과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김성태 의원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죠. 김성태 알겠습니다. 의원하고 네. 김태우가 네. 지역구가 안 겹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정리가 됐어요. 아, 그거는 이번 선거에 잘해보려고 호의를 보이려고 갑으로 옮긴 건데 그런데 내년에 출마하면 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을에 출마했고 병으로 나가겠대요. 병으로. 갑을 병 중에 을밖에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노려볼 수 있는 데가 없고 병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정혜 의원 지역구에 네. 나가겠다고 그쪽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거기 당협위원장도 이제 비어있고 하니까
그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데요. 지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일 거로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승리를 발판 삼아서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시 리더십을 세워서 내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번 추석 때 사람들의 민심이 좀, 그리고 뭐 D-200일이기도 하고 좀 출렁일 것 같긴 한데,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느 거가요? 총선 때. 총선이요? 알 수 없다? 너무 멀다?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국민의힘은 아마 2020년 총선보다 더 비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말씀을 네. 드려요. 네. 왜냐하면 보수가 분열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분열되어 있죠?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대략 30% 내외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지방선거 전이었거든요. 유승민도 같은 편이었고요. 안철수도 네. 같은 편이었고, 이준석도 같은 편이었고, 뭐 나경원도 다 같은 편, 한 팀이었어요.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5.18과 4.3에 대해서 정말 그 넓은 그러한 사상적인 편견 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거에 네.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쳐줬는데 그 이후에 이준석 발로 빵 쳐버리고, 안철수, 나경원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땅을 파버릴 정도로 미워하잖아요. 드럼통에 더 일찍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저요? 아니, 그분이. 아, 그분이 저보다 네. 빨리? 이거 그분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맨날 제 옆에서 놓고 막 이렇게 방송하라고 해서 겁나요. 그래서 저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네. 그냥 야, 민주당 정권 하에서 국세청장 했던 사람 우리가 영입하고, 뭐 제주도 청장 했던 사람 영입을 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영입하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저쪽 분열도 시키고 중도층도 우리를 지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죠. 착각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높고,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 싸움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못할 거고 네. 또한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견제론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020년도보다 더 큰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 정말요? 네.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변수는 있어요. 변수가 뭔가요? 제3정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 제3정당.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진영 정치에 신물이 나는 분들이, 그래, 비례대표는 뭐 제3정당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비례대표에서 한 20% 30% 사이에 정당 지지율을 받게 되면은 아마 15석 내외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뭐 그만큼은 줄어들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얻을 거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차장님은 총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 그냥 할 걸 한 것이 돼서 딱히 득이 될 건 없습니다. 아, 그냥 선거가 한 달 칠 뿐인 거고 네. 지면 큰일이 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거나 뭘 하긴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지도부에서 대표 대변인일 뿐인데.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가 지금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세요, 지금. 아, 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단순히 질문입니다. 저의 의지가 아무도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을 테니까 엉뚱한 사람, 애먼 사람 따기를 때릴 거예요. 네. 누가 맞을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국민의힘 내 수도권이 판단을 하면 조금 저항해 볼 수는 있는데 네. 수도권은 문제는 의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건 민주당 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수도권에 국민의힘 의석이 너무 없으니까 저당이 너무 엇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렇다고 내가 수도권의 의석을 더 주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주는 문제도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수도권에 힘 있는 의원들이 좀 있어야 영남 지역 의원들하고 드잡이도 하고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원내 지역 위원장들은 뭐 이 국회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저기 울산이랑 대구 이런 데 모여 앉아갖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어. 내가 요즘 시장 돌아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던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느낌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협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 말이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네. 하여튼 그런 상태라서 이제 수도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건 맞는데 서울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지표대로 하면 지금에 있는 의석을 지킬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뺏길 서울 거예요. 예, 서울 지역은 특히 어려움이고 네.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예, 얻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서울 지역의 전체 모든 투표구에서 네. 모든 투표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어요. 네. 싹 다. 이거 뭐냐면 그런 이겼죠. 경험을 준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네. 국민의힘을 찍어도 괜찮아. 돼. 이런 생각을 줘서 누가 나오면 찍을 텐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국민의힘이라면 여당인데도 수도권에 적절한 사람 찾기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총선은 민주당에게 약간 유리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만 좀 짧게 하면 4시 10분. 아, 그분. 네, 유튜버. 제가 네. 방송에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시는 유튜버 중에 제가 딴 사람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봉규 TV하고 4시 10분은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4시 10분이 이번에 1차 영입 대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단식, 야, 그게 단식, 디톡스지? 단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네. 이분이 이제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성대모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섞어서 한 5분짜리 클립을 딱 만드는데 어떤 보수의 레토릭을 딱딱 짧게 전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즐겨보신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출마한 이유 해갖고 문학의 윤석열, 문학의 좌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걸 지금 타이틀 화면에 걸어놓고 하는 유튜버를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을 느끼죠. 아, 계속 이렇게만 해달라 이런 희망을 좀 느끼시는 하고 거.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도부터 방송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됐는데 그때 김영민 씨가 네. 4시 10분이라는 유튜브를 처음 채널을 파서 구독자가 뭐 5천 명, 만 명, 만 5천 명 이럴 때부터 제가 봐왔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되게 잘하더라고 방송을. 그래서 문재인 정권 공격하는 논리도 되게 탄탄해. 근데 야, 그 방송도 많이 참고하고 하면서 그 김영민 씨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네. 당신 대단하다. 어? 문재인 정권 이렇게 공격을 잘하냐. 네, 이렇게. 나도 지금 방송을 새로 시작. 하게 된 장성철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방송 유튜브를 하나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까였어요. 아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누가요? 그분이. 아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저랑 엮였으면은. 아 공천 못 받. 아 영입이 안 됐을 텐데. 영입도 안 되고 큰일 나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왠지 장성철 소장님이 합류했으면 되게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 그래서 휴 다행이다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안 하기 진짜 천만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처음 영입이 장해찬 씨였고 그분도 유튜브 활동 통해서 영입한 것을 놓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잘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해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30명 나온다면서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 그 정도 나오겠지.